경주의 한 산업단지 인근에 폐기물이 불법으로 야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해당 업체는 재활용을 위해 보관 중이라고 해명했고, 경주시는 현장을 확인한 뒤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. 임재국 기자입니다. 경주시 천북면의 한 산업단지 인근 공터입니다. 각종 폐기물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. 폐플라스틱 등 산업 폐기물 등도 한데 섞여 있습니다. 폐기물이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각종 환경오염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. 보관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앞으로 이제 장마철이 온다면은 이거 뭐 침출수며 분진이며 이걸 뭐 어떻게 이거 감당을 할 건지 7월까지 7월 안에 지금 일어날 이 환경오염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? 폐기물을 쌓아둔 해당 업체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임시로 보관해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경주시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을 점검해 불법 야적한 폐기물을 확인한 뒤 업체를 경찰에 고발하는 등 조치에 들어갔습니다. 폐기물 지금 불법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위자를 찾아서 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하고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7월 말까지 조치 명령을 그렇게 내릴 예정입니다. 또 경주시는 폐기물을 보내주고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처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.